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베테랑 연예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김승수와 양정아의 러브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승수와 양정아 두 사람은 20년 동안 친구로 지내오며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미운 우리 새끼에 함께 출연하면서 오랜 우정을 넘어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팬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승수는 오랜 시간 동안 정아에 대한 감정을 숨기며 그녀의 결혼 소식에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아가 결혼 생활 4년 만에 이혼을 선언하면서 승수에게는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혼 후 정아는 우울증을 겪었지만 승수는 항상 그녀의 곁을 지키며 위로와 보살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미운 우리 새끼 방송을 통해 큰 감동을 주었고, 이제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수는 가을에 조용한 해변에서 로맨틱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유명 MC 신동엽을 주례로 모시고 가수 영웅에게는 축가를 부탁할 계획입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단지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 꽃피운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수는 자신의 결혼식을 꿈꿔왔던 배우 정아와의 결혼식을 현실로 옮기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로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꿈 같은 결혼식은 실제로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실제와 꿈이 혼합된 이 특별한 결혼식은 단지 센세이셔널함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우정에 대한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김승수와 양정아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사랑은 오랜 시간 동안의 우정 속에서 자라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펼쳐질 그들의 결혼식은 두 사람만의 특별한 사랑을 기념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이 특별한 순간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일일 이분 뉴스는 앞으로도 한국 연예계의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